또 만일에 모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색상을 다 떠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색상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데 이 색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이 색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색상 없는 무색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유식에서는 이 소지장을 알아야 할바 우리가 뭐 유식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삼성과 삼무성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과 삼무성. 삼성은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그다음에 원성실성, 그다음에 삼무성은 변계 소집성은 상무성, 의타기성은 생무성, 그다음에 승의무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무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성이 되고 여기는 무성이 돼서 성과 무성을 제대로 보면은 이걸 뭘 본다냐면 유식 중도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성과 삼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집착된 모양, 여기서 말한 색 분재죠. 일정한 시공에서 자기 틀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존재하는 것. 즉, 나라고 하는 것이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들의 모임을 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진여에서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모양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집착된 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이런 눈이 사라지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다른 안목으로 비치긴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비치는 것 속에 비치는 것이 공성으로 비치긴 하되 이 모습을 가지고 공성으로 비치기 때문에 공성이 상으로 낮추고 있는 것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색상을 낮출 수 없지 않느냐. 만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색상을 떠나 있다고 하면은, 색상을 낮출 수 없어야 되는데, 어찌 색상을 낮추게 되느냐 했을 때, 법신이 떠난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집착된 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 상을 떠나게 되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은, 의타기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되어져 있는 것을 떠난 순간 그 의타기성 자체가 바로 원성실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삼성과 삼무성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유식 중도를 알게 되고 소지작,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장애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쪽으로 보는 것이 어떤 색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보게 되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이 색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색상 우리가 생각하는 색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색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변계 소집성에서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색상은 떠났지만은 법신 그 자체가 색의 체가 된다.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색상이 그 자체가 자신을 해체하는 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상으로 놔두고 있지만 그 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공이 상으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상이 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두 단계 중에서 공과 상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 자체가 상에만 머물리지 않고 항상 상 스스로가 자신을 세체해서 무성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성인 측면을 여기서 보면은 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면서 상그 내부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상을 해체하는 무상을 동시에 담고 있는 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색으로 나트든 새롭게 사라지든 간에 전혀 법신의 현언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법신이 능동적으로 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동적으로 해체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가 다 법신의 작용인 줄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 마음도 원래부터가 둘이 아니고 성과 색이 곧 지로서 작용한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견지 구경에 이르면 견지 구경에 가면은 더 먼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아차리는 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해가지고 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것을 구경하면은 이 두 가지 상이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만 있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는 것과 알려지는 바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도 그렇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색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 의도 마음이 되고 색도 마음이 돼가지고 이 전체가 의와 색이 완벽히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가 심, 여기서는 색심으로 나왔으니까 심이죠. 심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심으로 또는 색으로 자리 잡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제로는 마음의 활동이라는, 마음의 활동이라는 지 하나로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때를 무슨 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십신의 마지막 법운지에서 이 지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모든 인연 관계가 지일색인 것을 완벽하니 깨달아 아는 것이 제10지 법운지의 상태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 한순간을 넘어가면 묘각의 지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색심이 둘로 나눌 수 없고 그 색이나 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품 자체는 전부 다 지로서 존재하게 지로서 작용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형체로나 색체로나 체로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없다. 오직 그것을 저런 그 완성된 연기적 지적작용을 그냥 지신이라고 이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성이 색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신이 일체체에 두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의 한 개인의 삶만 이렇게 놓고 있지만은 이 지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이 작용력이 완벽히 열리면은 몸이 가지고 있는 제 아까 유식에도 말한 제 8식이 가지고 있는 법계적 그 암 재생이 저절로 작용한데 우리도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불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원만히 안성되면은 법계 일상이 무엇으로 있느냐면 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법신이 변조 법계 일체 모든 법계를 다 두루비쳐서 알고 있다라고 이름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현지 색도 무분제라 나타난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슨 활동이 되느냐면 자기 한 형상으로 보면은 아주 국한된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아까 연기적 진여법성의 지적 활동이 색상으로 나타난데 이 색상은 알 수 없는 전 연기적 관계에 걸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적 작용이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딱 그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고 완벽하게 열려서 전체 연기의 장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한정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분재상을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따라서 이제 마음 일어나는 것마다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10 법운지의 지혜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시방 어디 세계에서라고 항상 그 연기 생명 연기 관계를 구성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량보살이라고 무량보신하고 무량장엄이라고 하고 각각 차별되어 있지만 동시에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분재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색 하나하나는 전부 다 차별이 다 되어 있지만 이 차별되는 것 자체가 지일상으로서 연기의 모든 활동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각기 다름 자체가 가보신이 돼가지고 무량한 차이 그 자체가 완벽하게 일상을 놔두면서 법계 무량한 차이가 곧 그대로 법계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 일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차별마다 지로서 법계 일상을 놔두니까 동시에 자기 한계가 해체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분재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법계 일상이라고 해서 그 차별적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모두 다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면서 그 자체로 법계 일상이 때문에 서로 그 생명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심식으로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여 자체가 그 연기적 상황 자체가 스스로 지적인 활동을 하는 법계 일상으로 스스로 자제해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음을 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는 입장은 마음을 심은 실수록 무슨 마음이 나오냐면은 방금 여기서 말하는 법계 일상의 지적인 차별성들이 현재 쓰고 있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심으면은 마음 신 상태도 비워지는 게 아니고 비워서 공하는 게 아니고 그 공한 만큼 거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이 진여의 지혜 활동이 밖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신과 더불어 신 마음과 더불어 진여의 지가 동시에 커져가지고 마음심이 크면 클수록 동시에 법계심이 자기한테 오게 된다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신다고 하는 것인데 신 마음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씌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진여 자제용이 진여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일상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법계 일상의 지가 돼가지고 저절로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문으로부터 진여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과 색과 마음과 육진 등을 다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전부 다 필경무념. 아주 구경코 전부 다 무념입니다. 무념. 그다음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를 찾아봐도 우리가 마음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어떤 스님께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좀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방으로 괴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는 거죠. 찾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찾다 보면은 현재는 찾고 있는 마음이 어떤 윤회이 되지만은 이 오음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든가 그 낱낱 몸이라든가 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든가 또 이것이 상대하고 있는 육진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전부 살피고 살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로 전부 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망념이죠. 망념으로서 보여지는 나라든가 색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육지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음도 형상을 넘어서 있고 색도 오음이니까 마찬가지로 오음 중에 색도 형상을 넘어서 있고 마음도 형상을 넘어서 있고 육진도 형상을 전부 넘어서 있는 거예요. 형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형상으로 표현되되 형상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주가 되는 거죠. 무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는 무주가 되고, 무주가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념이 되는 거죠. 무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염이나 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주체적 상황이 해체된 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무자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있되 그 형상으로 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한계지에서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전부 찾아보니까 형상화로 되어 있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순간, 즉 무엇인가 얻을 만한 어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면 진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념과 무주와 무자성과 무형상과 이러한 일들은 다들 진여를 확실히 경험하고 공성을 체험했는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얻어야 할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자아가 해체되면서 마침내 미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중생으로부터 부처가 되고 무명이 변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뒤에서 마치 사람이 방향에 미해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잘못할 수 있고 서쪽을 동쪽으로 잘못할 수 있지만 이 방향에 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그 잘못하는 방향을 잘못하는 것이 없던 것처럼 중생도 그 무명을 통해서 형상이라든가 망념이라든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든가 오음이라든가 색심이라든가 육진이나 하는 것 등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마음이 염을 확실히 떠나가지고 무념이 되는 순간 마음이 이제 아무런 동함이 없게 되죠. 그런 순간에는 무명을 떠나가지고 진여를 획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얻게 돼서 아주 마음이 무념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 마음이 무념인 줄을 확실히 아는 순간부터 진여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무명에 미했을 때는 마음의 활동이 그 기억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보면은 심이념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명에 미할 때는 마음이 염이 된 줄 알고 있으나 마음을 자다라 살펴보면은 마음이 부동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실부동. 무명에 있을 때는 심이염. 그러면 심과 염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아까 법계 일상의 지혜 작용으로서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이 일어난 순간 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와 지자와 알려지는 것, 소가 있죠. 능과 소로 나눠지는 것을 한계지에서 이것은 능이고 이것은 소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능이 소를 떠나 있으면서 능이 되고 소도 능을 떠나 있으면서 소라고 하는 이치를 갖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분재를 갖고 있는 상태를 상태로 알아차리는 것을 지금 하나의 아는 상태에서 능과 소가 나눠져 가지고 능이 자기 자체의 어떤 경계를 갖게 되고 소가 자기 자체의 경계를 갖고 있다라고 알면은 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분재를 떠나서 이 자체가 전체가 마음의 일상이다라고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실제로 부동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잘 보면은 마음이 무념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진여문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진여에 들어가는 바탕이 된다라고 해서 6조 단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념이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